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보통 여자분들이 이게 옷 입을 때 옷태가 나야 되니까 팔뚝살에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어깨 쪽에 있는 이 삼각근을 조금 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삼각근? 네, 남자분들은 이게 사레레라고 하죠. 이게 사실 삼각근을 좀 발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삼각근이 너무 크거나 부어있게 되면 이게 살이 있게 되면 옷태가 안 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이 삼각근을 풀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. 삼각근은 어깨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근육인데요. 이쪽에 사실 림프가 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이게 사실 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저희가 이제 어깨에서 팔꿈치가 있다고 하면 팔꿈치가 있으면 위에 3분의 1 지점이 보통 이제 삼각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부분을요 꼬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손가락 혹은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꼬집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. 네. 틈틈이 부드럽게 지금 네 어떻게든 이제 빼야 된다고 맞아요. 생각하고 네. 뭐 복부나 이런 데를 꼬집고 비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림프 순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틈틈이 이렇게 골고루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. 30초씩 좌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지금 마사지 하다가 딱 든 생각이 있는데, 그 겨울철에 니트, 도톰은 니트 많이 입잖아요? 그때 이 어깡이라 들어보셨죠? 어깡패. 어깨깡패 되게 쉬워요. 오. 그렇죠.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이게 모든 분들이,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쪽에 있는 이 팔뚝살에 대해서 더 예민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옷을 입을 때 옷태를 또 유지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. 바로 이게 가녀린 사실 어깨선 그리고 목선입니다. 목선. 네, 그럴 때는요 우리가 목삐끈을 좀 풀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. 목을 보통 이제 좌우로 돌려 보시면 여기에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. 이쪽에 길다란 이게 쇄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. 그 근육이 목삐끈인데요. 보통 이제 흉쇄유돌근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이 근육 자체가 목을 돌리거나 혹은 목을 좌우로 꺾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. 그런데 이 근육이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림프순환이 안 되게 되면 림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림프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 목이 조금 두꺼워 보인다든지 혹은 이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얼굴이 또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이 마사지 법도 비슷해요.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풀어주시는 겁니다. 근데 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풀면 아프거나 제대로 마사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누워서 혹은 긴장을 푼 상태에서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팔뚝에 이 삼각근 자극하는 거랑 비슷해요. 네. 중요한 건 이 세 손가락으로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네. 부드럽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, 한번 여기 잡아당기고 팔쪽 비틀고 목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쫙 풀어주면 진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전에 하도 뻐근해가지고 안마받으러 한번 갔더니 여기를 한번 이렇게 딱 잡았다가 탁 놓고 딱 잡았다가 탁 놓고 이런 거는 괜찮나? 그런 것도 마사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도 한번 배워볼까요? 네, 그 다음은 제가 좀 전에 우리가 김대환 선생님께서 골프공 마사지 말씀해 주셨잖아요. 제가 골프공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옆구리 라인이 중요하잖아요. 옆구리 라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옆구리 라인을 관리를 하셔야 될 분이 사박사님이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축해. 옆구리 네. 축해.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? 일어서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네. 골프공 두 개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두 개를 가지고 스타킹에 넣어서 묶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조금 매듭을 만들어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손에 끼세요. 고리 끼요? 네. 손에 끼시면 자연스럽게 마사지 기계가 되는 거고요. 마사지 기계가 돼서 우리가 옆구리 있죠. 우리가 서해부나 이 배꼽 주변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폐물들을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깊숙이 눌러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쭉쭉 보내주시면 됩니다. 네, 쭉 지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끄럽긴 한데 이거를 쭉쭉 그래서 배꼽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서해부 쪽 사타구니 쪽으로도 보내기도 하고. 그래서 뒤쪽도 해주시고요. 뒤쪽 다시요.
어, 뒤요? 네, 뒤쪽. 뒷구리도 중요합니다. 뒷구리, 어휴, 잘 안 닿는데. 그래서 반대편도 좀 해주시고요. 반대편도 이렇게. 아,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반을 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군요, 네. 지금 이게. 근데 지금도 골프 마사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프지 않으시잖아요. 어, 이건 안 아파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극을 준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해주는 것만은 답은 아니고요. 이게 세지게 해주게 되면 림프관 자체가 굉장히 얇은 조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얇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볍게, 부드럽게 최대한 해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